358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병철 선수가 공도 잘 오지 않았던 1세트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뱅크샷 시도를 참 많이 했던 1세트였고요. 지금 이제까지 이제 38경기가 이제 치러졌거든요. 네. 네, 지금 2대2가 되면서 승부치기로 가는 확률이 지금 34%가 나오고 있어요. 꽤 나오는 거예요. 네. 휴원스 챔피언십에서는 지금 128강에서 25%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초구 공략 잘 해내는 노병찬. 다음 공이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흰 공을 먼저 치기엔 좀 까다롭습니다. 파란 공 비껴치기가 조금 가능해 보이는데 좀 두꺼우면 짧을 수도 있는 그런 배치예요. 비껴치기. 회전 살아있고요. 잘 밀었습니다. 굿샷. 이렇게 밀었을 때 짧게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는데 네, 워낙에 스트로크를 잘했어요. 지금도 비껴치기가 가능할까요? 아주 얇게 쳐야 돼요. 두툼한 두께로는 지금 짧게 빠집니다. 차라리 횡단으로 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흰공으로. 네. 예. 자, 횡단 내려오네요. 굿샷이네요. 연속 3점. 2세트 출발이 좋은 노병찬입니다. 일단 노병찬 선수도 이번 세트를 따내게 되면 이제 모든 선수들이 승부치기를 좋아하는 선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라춘 선수가 이 승부치기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승부치기를 가게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1, 2적구의 위치가 조금 난해한 편인데요. 흰 공의 오른쪽 면을 쳐서 앞돌기 짧게가 있는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 길이. 원뱅크 대회전을 노리네요. 과감하게 가네요. 이거 파격적인 선택인데. 여기서 이제 네, 갈 길이 멀죠. 마지막에 이제 회전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짧아집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하네요. 노려볼 만한 네, 배치. 회전이 조금만 더 살아있었으면 득점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조금만 네. 그러니까 그 두께가 조금만 더 얇게 맞았더라면 예. 충분히 되는. 지금 테이블 컨디션을 적절히 잘 응용한 그런 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팔라존의 2세트 1이닝 공격. 지금 같은 공 위치에 그리고 특히나 팔라존이 지금 스트로크 할 때 자세가 공의 위치가 그렇죠.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백스핀을 좀 더 원활히 못 먹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만드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죠. 조금 더 두껍게 치거나 아니면 저 와중에 백스핀을 더 먹일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 했더라면 조금 더 짧아집니다. 공. 노병찬 직접 봤는데요. 저는 지금 네. 들어가는 줄 알아, 득점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게 빠지고 맙니다. 여기서 점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 점수가 안 나오면서 또 팔라존 선수에게 지금 좋은 공을 줬거든요. 파란 공 왼쪽 면을 맞춰서 이제 비껴치기인데 당점은 지금 좌측이에요. 걸어치겠다. 이거는 좀 급한 거죠. 네, 지금은 좀 성급한 선택입니다. 내공의 출발 위치가 단쿠션 가운데쯤이라면은 이거 걸어치는데 두께가 아주 잘 맞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껴치기 충분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성급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3대5로 앞서가고 있는 노병찬 3이닝. 공이 휘어지게 만들면 곤란하죠.
아, 그걸 조심하다가 또 이렇게 짧게 뺍니다. 짧아져요. 네. 예. 지금 파란 공이 장축에 거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느린 속도로는 지금 나오지 않는 각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낮은 당점에서 지금 빠른 조금 빠른 스트로크를 써서 그 각을 좀 크게 분리를 시키는 게 적절했는데 지금 방법에서 조금 예,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비켜치기 대회도 잘 들어갔어요. 빠질 틈 없죠. 그만큼 이적구의 위치가 참 좋았습니다. 네. 네. 노병찬 선수의 업돌리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파란 공 아예 길게 보네요. 네, 지금 테이블 컨디션이라면 뭐 괜찮은. 아, 좀 상단 너무 먹었는데. 완벽하게 지금 코너로 들어갔어요. 네. 하웨르 팔라 좀 본인도 웃네요. 지금 일부러 좀 아껴서 먹인다고 먹인 건데 그게 길게 나가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아. 지금 미끄러지기 때문에 많이 먹거든요. 예. 팔라존이 속으로 이랬을까요? 오? 여기까지 내려와? 네. 지금 표정이 약간 놀라는 표정이죠. 노병찬. 아, 이건 네. 네, 실수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더라도 공만 회전만 많이 먹지 구르질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공을 좀 두껍게 쳐서 키스를 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뭐 뒤돌리기 아주 뭐 너무 좋은 공을 헌납을 했습니다. 파란 공의 위치도 그렇게 나쁘진 그렇죠? 않고요. 네. 좀 길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몰라요. 나오면서도 힘들죠 이러면. 아, 이 공을 팔라존 선수도 실수를 해줍니다. 지금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하베르 팔라존. 그 오른쪽 당점, 그 사이드 스핀의 양을 못 맞춘 거예요. 좀 더 줄여서 쓰리 쿠션 지점이 조금 더 짧은 자리에 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세밀한 당점 조절을 해주지 못했어요. 이럴 때 노병찬 선수는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초반에 지금 초구에 3점을 치고 그 뒤에 점수를 낼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을 다 지금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네. 다행히 지금 팔라준 선수가 점수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리드는 하고 있지만 옆돌리기 희곡이 따라가는데요. 키스가 네, 저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팔라존 선수 빠진 모양으로 그대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보시죠. 노란 공이 오면서 지금 밀어주지 않았으면 빠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아, 공 골치 아프게 섰네요. 제대로 돌려서 안 나오면 지금은 역회전을 응용하는 샷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역회전을 응용해야죠. 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웬만한 길들이 다 막혀 있었고 네. 지금 길 하나가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 코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얇게 쳐서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냈어야 되는 네. 거죠. 다시 팔라존. 바로 길게 빗기는 네, 쓰리 쿠션을 노릴 수 있죠. 아, 이번에 네. 성공합니다. 지금 약간은 위험했었다. 네, 지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런 테이블 상태라면 회전을 많이 먹이면 되게 좀 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팔라존 선수는 그렇지 않고 정확한 그 당점을 제대로 지금 어쨌거나 찾아냈습니다. 네. 끝에 뭐 걸치긴 했어도 이런 자세가 좋은 거예요. 너무 쉽게 치려는 그런 마음은 자신의 그 남은 상황이 결코 뭐 좋아질 수 없죠. 자, 뒤로 둘러치긴데요. 성공했어요. 왼손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속 2점. 내공이 노란 공보다 좀 빨리 3쿠션 지점에 도착하도록 두께 컨트롤을 잘했습니다. 옆돌리기와 5쿠션 뱅크샷 둘 중에 하나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파란 공 왼쪽을 맞춰서 옆돌리기 직접도 있네요. 노란 공으로 가네요. 네. 두께가 적절하게 잘 맞아야죠. 아, 노란 공이 방해를 하겠는데요. 노란 이렇게? 공 방해를 피했어요. 저는 뭐 구석으로 가면 무조건 다시 만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도 또 두 공이 안 만나게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득점은 팔라존에게 운이 따랐던. 글쎄, 저 정도까지 예. 컨트롤은 쉽지 않아요. 아, 손을 들어주네요. 네, 그렇죠. 미안하다는 네. 제스처를 취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보지는 않았다 그거죠. 와, 여기서 원뱅크 가나요? 네. 아하. 지금 좀 더 좌상단 쪽에다 약간의 속도를 더 썼더라면은 그 상단 회전력에 의해서 약간 커브가 납니다. 3쿠션 맞고서 그걸 이용했더라면 뭐 충분히 공략 가능한 배치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중앙 쪽, 그러니까 네. 아래 위로 봐서 중앙 쪽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점을 좀 더 올려서 저절로 이렇게 상단 회전력으로 좀 짧아지게 만드는 예. 그런 구질을 표현할 필요가 있었죠. 4대4 동점을 팔라존이 만들었고요. 6이닝 노병찬. 앞돌리기죠. 와, 두께 잘 맞췄어요. 회전 있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네요. 다시 역전 5대4. 아, 네, 다음 공. 일적구가 장축 쪽을 좀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이 지금 네, 보였죠. 이럴 때 과감하게 흰 공 쪽으로 뱅크샷 노려보는 거 괜찮습니다. 걸어치기도 있고요. 넣어치기, 걸어치기 다 있는 상황인데 지금 두께는 좀 넣어치는 쪽으로 두께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하게 정확하게 찾아가고 있는데 파란 공이 거기서 야, 이게 좀 근데 이래서 저는 이 공이 걸어치기와 원뱅크가 다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걸어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 저는 물론 저도 이 키스는 보지 못했는데 일단 득점 확률이 걸어치는 게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런 배치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팔라죠? 자, 지금 파란 공 일적구로 선택을 해서 두리돌려 치기 시작한 모양인데요. 좀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죠. 됐어요. 다시 5대5 동점 만드는 팔라존. 좀 예민해 보이는 각도였는데 팔라존 선수에게는 뭐 그렇지 않은 그런 배치였나 봅니다. 두껍게 밀어서 4쿠션으로 옆돌리기를 보는 게 좋죠. 잘 돌고 있어요. 굿샷. 다시 역전 6대5. 네. 팽팽했던 세트의 그 주도권이 2공 하나로 해서 이제 팔라존 선수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기분 좋은 그런 득점이 나왔어요. 확실하게 키스도 뺐고 밀리면서 마지막에 적당히 짧아지는 그런 것까지 원하는 그림이 그대로 표현이 됐어요. 오! 네. 여기서 지금 원뱅크를 만들어내네요. 넣어치기 확실하게 만들어줬죠. 지금은 직접 네, 득점이 되지 않았으면 돌아서는 없었겠죠. 돌아서도 비슷하게는 왔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팔라존 선수가 처음부터 지금 직접 노린 네. 공이죠. 지금은 잘 쳤네요. 각도 때문에 좀 빠르게 샷을 한 거일 뿐이죠. 다음 공도 좋습니다. 네.
이제 뭐 마음 놓고 컨트롤을 지금 시도하죠. 그러게요. 5점. 연속 5점. 그러니까 그 옆돌리기 포쿠션으로 2점째 나온 게 예. 바로 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전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뱅크샷 다시 또 점수 또 이어지죠. 와, 두께의 공략. 네, 비껴 내려가는 거죠. 이제는 뭐 팔라존 선수는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공도 옆돌리기 나왔고요. 일적구 컨트롤만 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 공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네, 빠졌어요. 아주 안전하게 코너에 너무 들어가면 이것도 재미없죠. 어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 공을 네. 지금 어중간하게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일목적고 키스는 너무 안전하게 잘 네. 뺐는데 그것만 해놓으면 뭐 거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직접 노린 건데 이게 약간 길게 빠져나갔죠. 아. 노병찬 선수 힘을 내야 됩니다. 이제 자 이런 짧은 공 하나 들어가게 되면 컨디션 살아날 수 있어요. 아 이걸 또 너무 조심스럽게 샷을 했습니다. 와, 그런데 지금 같은 짧은 옆돌리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렇죠. 예. 평소에도 지금 조심스럽게 치는 샷인데 지금이라면 얼마나 더 조심스러워졌겠죠.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선수들 보면 지금 같은 짧은 쪽에 옆돌리기 잘 들어가는 날에는 그날은 컨디션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옆돌리기가 잘 되는 날이 승률이 좋은 날이죠. 다시 팔라죠. 지금 장장 단으로. 이 키스를 어떻게 빼낼까 생각했는데 이 키스가 좀 쉬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팔라준 선수는 어쨌거나 키스 빼는 그림이 눈에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서 노병태 네.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네. 여기서 장장 내려갔다 단에서 이제 노란 공 쪽으로 올라오는. 그렇죠. 지금 딱 키스에 딱 걸려 있는 상황인데 팔라준 선수가 서슴없이 선택을 했길래 저는 키스를 어떻게 빼는지 좀 보고 있었는데 좋은 그림을 보여주지를 않네요. 지금 뱅크샷은 뭐 무조건 성공시켜야죠. 근데 내 공의 출발 위치가 네. 거의 맥시멈으로 한계의 선에 갔다 놔도 나올까 말까 하는 위치거든요. 지금 마지막까지 갔어요. 됐습니다. 네. 예. 나올까 말까한 위치였는데 나왔습니다. 아 기분 좋은 노병찬 선수의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거의 코너까지 갔네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최대치로 길게 찔러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선택 좋습니다. 바로 장장단으로 가만히 굴려 내려가야죠. 장축 원 쿠션, 장축 투 쿠션. 아, 못 찾아내요, 길을. 노병찬 선수가 오늘 그 2세트 현재 뭐 중반 진행 중이지만 그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예민한 그 트랙을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 평소대로 놓으면 길게 빠지고 그걸 좀 신경 쓰면 또 짧게 빠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팔라존도 뱅크샷으로 가네요. 네, 5 쿠션이죠. 자, 노란 공부터 맞춰야 돼요. 아, 짧았습니다. 네. 워낙에 확률 낮은 배치가 지금 같은 이 5 쿠션 뱅크샷이죠. 그렇죠. 당구대 안에서는 뭐 최대 거리를 이동해서 공 한 개의 한쪽 면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구이닝 노병찬. 옆돌리기를 두껍게 쳐서 키스를 빼내겠다죠. 너무 바짝 돌면 안 되는데요. 맞았습니다. 네.
잡힌 공 이적구를 스치듯이 득점을 하는 노병찬. 네, 키스 빼는 방식이 참 좋았습니다. 예. 두껍게 쳐서 흰 공의 왼쪽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었죠. 두껍게 쳤기 때문에 또 끝에도 회전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 원뱅크. 그리고 원뱅크 성공하면 동점. 하, 참 아쉬운 장면입니다. 물론 뭐 아주 쉬운 백샷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노병찬 선수 한 세트를 한 세트라도 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점수였는데 지금 직접 봤던 걸까요? 직접 봤습니다. 좀 두께가 얇게 맞았어요. 지금 이 공을 뒤로 볼 이유가 없거든요. 예. 팔라준. 아, 팔라준 선수도 약간 실수하네요. 네. 5이닝에 3점, 6이닝에 그 6점 칠 때만 해도 거의 뭐 이제 대세가 이번 세트도 기울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더블 쿠션에서 키스 한번 낸 이후로 네. 뭔가 조금 어려운 모습을 지금 노출하고 있습니다. 노병찬. 옆돌리기. 이번엔 잘 들어갔나요? 성공합니다. 한 점 차. 아, 다음 공이 뒤돌리기 꺾기가 좀 애매한 그런 배치입니다. 왼쪽 면을 얇게 노리는 앞돌리기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들어가면 포지션 플레이거든요. 네, 그렇죠. 브릿지 자체가 지금 앞쪽으로 가네요. 네. 예. 오픈 브릿지를 썼다라는 건 두께를 예민하게 맞추겠다요. 앞쪽으로 잘 들어갔어요. 아, 이번엔 짧아 보입니다. 아, 회전을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요? 노병찬 선수가 팔라존이 한 두세 번 실수를 하면서 잡은 기회. 득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속해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격의 강도가 너무 약하죠. 예. 전부 이 단타로 끝나기 때문에 네, 좋은 그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에서 뭐 리버스 네, 가겠죠. 원 쿠션 투 쓰리. 네, 잘 쳤습니다. 네, 굿샷. 아, 다음 공도 나와 있고요. 제대로 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왜 리버스냐? 이 리버스는 들어가면 포지션, 안 들어가면 또 어렵게 주고. 네. 가장 뭐 이상적인 그런 공격과 수비를 그렇죠, 선택이죠. 수 있는, 예. 여기서는 옆돌리기를 피할 수는 없죠. 조금은 정교함이 필요한 옆돌리기예요. 네, 포지션 플레이까지도 가능합니다. 잘 들어간 듯한데요. 이런 장면에서 난 옆돌리기가 싫어 이러면서 노란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를 구사하는 그런 공을 이제 일반 클럽에서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옆돌리기 도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 공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이 옆돌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도 있어서 그랬을 텐데 노란 공은 더군다나 또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좀 피해가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아, 여기서 지금 우측 회전인데 길게 단장단으로 비껴 내려가는 거죠. 아, 여기서 아, 흰 공이 막아서네요. 네. 노란 공이 막아서네요. 그렇죠. 방향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 확률 높은 쪽으로 이제 갔는데 예. 네, 진행 방향은 좋았습니다. 키스 나지 않았으면 득점 됐겠네요. 네. 네. 하지만 이런 비껴치기는 확실하게 키스 처리를 해야만 되는 거죠. 아직 3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노병찬. 계속 단타로 머무르는 노병찬 선수인데 아, 여기서 이 장면. 세트가 예, 이 세트 지금 11이닝에 뒤돌려치기 이 실수는 조금 커 보이고요. 네. 당구대는 여전히 지금 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노병찬 선수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 약간 세트 1대 0으로 지고 있고 약간 좀 열세인 거는 이 테이블 적응해서 지금 팔라준 선수보다 조금 네, 놓치는 게 많아요. 팔라준 바로 지금 2점짜리 시도 하나요? 그렇죠. 지금 아, 됐어요. 당연히 가야 되는 예, 원백크죠. 네, 확실하게 이리 잡고 두껍게 처리하면서 네. 키스 처리 네. 완벽하게 해줬죠. 두껍게. 아 지금도 약간 좀 조금 두껍게 맞은 겁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흰공 왼 노란공 왼쪽으로 길게 세워치는 단순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죠. 아 살짝 넘어가네요. 회전이 살아 있죠. 예. 지금 회전은 처음에 주진 않았지만 원 투 맞으면서 투에서 좀 회전이 많이 예. 좀 자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는 못 하지 못했지만 노병찬 선수에게 공이 어렵게 가요. 네. 뭐 첫 번째 세트도 적절한 공격과 수비가 잘 조화가 되면서 노병찬 선수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런 흐름은 또 지금도 또 이어집니다. 어렵네. 네. 지금 노병찬 선수가 엎드리려고 했던 우측 투뱅크 샷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 칠만한 게 없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뭐 선택을 저걸 하겠나 아. 싶을 정도로 공이 어려워요. 근데 투뱅크 한번 쏴야죠 여기서는. 예. 제대로 걸렸어요. 됐어요. 굿샷입니다. 네. 이건 뭐 하나 나왔네요. 네. 예. 아 여기서 좀 어떤 그 역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 멋진. 정확하게 걸렸어요. 네. 오, 예. 이게 또 조금 더 두껍게 걸리면 포크션으로 진행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 방법보다 확률 높은 방법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일리적구가 배치됐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연속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요. 포크션 길이 좋아 보입니다. 자 길게 봤고요. 아 이게 뭡니까? 조금 두꺼웠어요. 어떻게 보면 노병찬 선수에겐 지금 이 두루둘러치기 하나가 오늘 네. 경기의 승패와도 직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득점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이 좀 길어지니까 이 정도면 자연히 길어지겠다라고 했는데 또 짧게 빠지고 생각한 거에 반대로 지금 공이 다니고 있어요. 팔라준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짧게 회전 살아 있고요. 네. 끝냅니다. 확실히 테이블 파악을 지금 잘하고 있는 팔라준 선수입니다. 아 노병찬 선수 팔라준 잘했어요.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네. 그런데 노병찬 선수가 좀 아쉽네요. 그럼 어찐 투뱅크를 성공하고 네. 나서 뒤돌리기를 연결을 꼭 시켰어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테이블에 자꾸 지금 속고 있죠 노병찬 선수가. 자 이렇게 해서 2세트도 팔라준이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